얘는 뭐 시작한다 한다 얘기도 없이 잠시만요. 지금은 잘 들리시죠? 오디오 좀 마사지 좀 했어요. 화면 나오는 것만 좀 보고. 아이고, 우리 철수 형이 쫄딱 젖었네. 화면이 나오는 것만 보고. 이게 인터넷이 와이파이라서요. 이게 휴대전화가 그렇잖아요. 노트북 유선을 쓰면 괜찮은데, 이 와이파이를 쓰면요, 언제 끊길지 몰라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방송이 끊겼는데, 끊긴 줄 모르고 막 3시간 떠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나옵니까? 그림이 나옵니까? 잘 나오네요. 네. 오디오 잘 나오시죠? 네. 고종숙 선생님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민소리 연예부 현석훈 기자라고 합니다. 현석훈 기자인데요. 종이도 필요하네. 칠판은 너무 멀고. 네. 다시 하고 오늘 왜 이렇게 라디오를 켰냐 하면, 아까 좀 혼났어요. 김학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까지 하고, 아직도 모르겠네요. 근데, 해결 좀 대충 했습니다. 유튜브 쪽에 제가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김학근 선생님, 장혜수 선생님, 박주태 선생님, 아이고, 김도명 선생님, 안녕하세요. 장동건 안녕하세요. 네. 페이스북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이게 오디오 사고 납니다. 신동남 송선도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디오 사고가 그래서 아까 분께서 제가 영상을 다 지워버렸는데 오디오가 튄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오디오가 어떻게 튑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소리가 너무 큰가요? 좀 줄여볼게요, 그러면. 요 정도로 한번, 네. 44? 네, 요 정도. 요 정도 괜찮죠? 네. 아, 또 뚜두두두 끊겨요. 아, 그럼 안 되는데. 피크 치나요, 피크? 이 다시 테스트 해보기는 조금 무리가 좀 있는데요. 끊긴다는 거는 피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피크. 고개를 돌리면 소리가 끊긴다. 고개를 돌리면 다다다, 다다다, 다다다. 좀 작게 말할까요? 아, 이거 모니터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네. 주제요? 구독해주세요. 구독. 구독. 뚝뚝 끊겨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나. 아, 지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좀 살살, 아, 그렇습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아, 제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그랬나 봐요. 아, 오디오 잘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모니터 고맙습니다. 그 테스트를 좀더 잘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정적인 방송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지금, 사실 제가 그왜 이렇게 라이브를 켰냐 하면, 저희가 이제, 오디오가 자꾸 오디오가 아니고, 그 페이스북 라이브하고 유튜브 라디오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스타트를 하려면 뭔가 좀 여러 가지 그뭐 기술적인 점검도 필요하고 또뭐 시설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세로 모드인데 이게 세로 모드예요. 세로 모드. 이걸 가로 모드로도 해보고 뭐 마이크도 좀 집어 넣어 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전문 장비들, 요즘에 그 워낙 그 BJ들, 그리고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방송 진행을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사실 굉장히 방송 오래 해보긴 했지만, 이렇게 모바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좀 실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은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테지만, 뭐 경쟁 매체하고 경쟁 매체요. 요즘 다 1인 미디어가 경쟁 매체죠. 그분들보다 잘해야 되는데 훨씬 이쪽 모바일 쪽은 저희가 노하우가 적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곧이 페이스북 라이브하고 유튜브 라이브하고 저 이런 쪽으로 서비스를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맛으로 좀 일단 뭐 시작 겸 일단 총대를 맨다 그러죠. 제가 좀 시작을 해봤어요. 네. 아, 우리 저 한혜진 선생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고쳐지니까요. 네, 빨리 드릴게요. 여기 19명 모십니다인데요. 19분 모십니다. 저희가 그저
아이, 자꾸 그막저 메신저를 아막 날리지 마세요. 막 헷갈린다고요. 네, 우리 관계자분들. 그 저기 그 제가요 텔레그램으로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주소를 적어놔야 되는데, 아유, 이게 또 좌우로 거꾸로 되지 않게 싶은데,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이거? 안 보이시죠? 안 되겠다. 이거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저기 텔레그램 방에 제가 여기 댓글로다가요 댓글로 적어 놓을게요. 제가 댓글로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http 땡땡 슬래시 2개 t.me.vup_pick. 네, 댓글로 지금 아이고 하나 날려놨는데요. http 아 죄송해요. 아, 예, 맞네. 아 맞네. 예. 그 저희가 그 텔레그램 쪽에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민중의 소리 텔레그램 방인데요. 지금 102분 계시거든요. 조용히 조용히 은밀하게 이렇게 모으는 방인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 민중의 소리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최근에 또 네이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네이버 저희가 요번 달부터 네이버에 검색이 돼요. 민중의 소리 이렇게 치시면, 아, 또 저희 연예부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주소가요. http 땡땡 슬래시 두개 하시고 t.me. 슬래시 vup 언더바 대문자로 픽 쓰시면 돼요. 제가 댓글에 올려놨거든요. 한번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채팅방 입장 뭐 이런 게 떠요. 거기 이제 구독 개념으로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하루 종일 퇴근 전까지 이렇게 계속 뉴스를 엄선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 뉴스 잘 보셔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제 그냥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윤상철 선생님. 텔레그램 안 깔았는데 이번에 깝니다. 나는 그렇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그 계속 유통망 확장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오늘도 뭐 그런 얘기를 잠깐 저희들끼리 하긴 했었는데, 뭐 물론 기자들끼리 얘기입니다. 모든 인터넷 포함, 종이신문 포함, 뭐 이제 매체들의 군소 매체, 저희처럼 군소 매체들의 꿈. 피크가 친다는 지적으로 조금 조절해 볼게요. 모든 군소 매체들의 꿈이 뭐냐면, 네이버 검색제휴 말고 CP라고 있어요. CP.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제휴가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캐스트 가운데 상단에 나오는 뉴스캐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안에서 돌아가는 인링크족을 CP라고 부르는데, 사실 저희 부서 연예팀 같은 쪽, 제가 일하는 스테판 리입니까? 캐나다에서도 늘 응원합니다. 아유, 예, 캐나다. 네, 캐나다. 아, 이게 확 부담스럽네, 갑자기. 네. 아, 그래서요, CP 쪽 가냐, 마냐, 이거에 굉장히 이거 사활을 많이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로 따지더라도, 뭐, 그건 그거대로 진행을 하되.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민중의 소리 많이 응원해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벌써 이게 두 번째 쫓겨났다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있는 거죠. 아, 언제까지 포털에 종속이 될 거냐. 이제 어떤 이런 느낌으로다가 조만하게 이제 텔방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좀, 홍보 및 참여 이런 게 조금 저조해가지고, 우리 편집국장님이 굉장히 새침해져 있어요. 임희정 쌤, 민중의 소리 하면 이원배 기자님이 가장 먼저 떠올라 경제의 속살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우리 저, 관계자 여러분들 피크 치는지 좀 봐주시고요. 볼륨 조정을 제가 할 테니까, 텔레그램으로 열심히 쏴주세요. 모니터는 좀 제가 할게요. 일단 좀 낮춰보고. 아, 현혜진 선생님, 네. CP가 뭐냐면요. 네이버 안에 인링크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검색하면 밖으로 아웃링크로 나가는 페이지 말고요. 인링크에 들어가 있는 몇 군데 안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괜찮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뉴미디어 국장님께서 지금 오디오 아주 좋다고. 이게 뭐 해보면서 겪어봐야 되겠네요. 아, 그래서요. 그 저희들끼리 자체적으로 유통망을 만들어 보고자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계시는 페이스북 방송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쪽도 이제 저희 채널 두 개가 있고요. 네.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기자들끼리 많이 합니다. 사실 저희 매체는 조금 약간 젊은 좀 틱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조금 사담입니다만, 제가 이 페이스로 제가 모자를 쓰고 나온 이유도 있어요. 이게 좀 벗으면 좀 약간 살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좀 기를 닦아놓고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그리고 뭐 자꾸 피크 쳐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좀 안정이 되면 우리 또 민중의 소리 또 아나운서가 있는 또 회사 아닙니까? 예, 딱 방송 정갈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선보이고 네, 이런 류의 컨텐츠들을 좀 많이 제공하고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네, 이런 과정을 좀 겪어보려고요. 두 수없이 지금 19분 모십니다가 방 제목이 네. 정윤호 선생님 네, 예, 세 번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분 들어오셨나 잠깐 볼게요. 딱 19분 원래 방 제목이요 18분 모십니다 였어요. 18분 모십니다 하면은 딱 20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감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19분 모십니다 라고 해뒀습니다. 그래서요 그 밑에 텔레그램 보시면 밑에요 그 언뮤트라고 있어요. 알림 끄기 누르시면 알림 끄기를 누르시면요 그 띠롱띠롱띠롱 이렇게 알람이 안 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조용히 계실 수 있어요. 몇 분인가 한번 볼게요. 오늘 딱 20분 모신다 그랬는데 어디 있냐 방송이. 지금 몇 분입니까?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김도명 쌤 모자 벗으면 인상이 날카로워 보이네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제 연예 팀인데 이 걸그룹 보이그룹 친구들이 이러고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면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페북을 이완배 기자님 때문에 시작했는데 중독이 돼서 라이브를 다 듣고 있네요. 근데 그러시면 43명? 43명이 아니고 아니 그 저기 저 청취자 말고요. 그래서 오늘 목표 있잖아요. 19명 19분 모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102명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02명에서 시작했는데 아 제가 들어가 보죠. 네. t.me/vpp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120분 모신 다음에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107명이네요. 아 이거 5분밖에 안 늘었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네. 이거 어쩌면 좋지? 네. 채널 들어가기. 아 이거 네. 107명이니까 13분만 더 모실게요. 네. t.me/vupp 여기 링크 나가죠. 고종 쌤. 네. 모자 쓰니까 좋다고요. 네. 눌러 주세요. 네. 민소 오늘 픽 눌러 주세요. 107명 감사합니다. 107명. 5분 늘었어요. 이름 익숙하고 열심인 기자님들 떠오르네요. 민중의 소리 항상 응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길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특별히 막 뭘 짜가지고 뭘 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우 허리야. 제가 요즘 좌골신경통을 앓고 있어가지고 좀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이게 조명도 약간 좀 바꿔야 될 것 같죠? 너무 좀 사람이 느리끼리하게 보입니다. 지금 그 이 방송은요. 딱 19분 모시는 방송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요 그 조만한 그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서 뉴스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한 10개 정도. 네, 구독 친구 플러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밑에 이렇게 음소거 눌러주시면 하루에 그 저기 띠링띠링 알람 귀찮게 안 오거든요. 저희가 절대 많이 안 보내요. 우리 그 편집국장이 굉장히 소심해서 막 안 보냅니다. 아주 그냥 따박따박 한자 한땀 들여서 한 하루에 10개 정도 이렇게 쓰시니까. 네, 지금 한 108분 정도 오셨다고요? 12분만 더 모실게요. 네. 아우, 윤상철 쌤 텔레그램을 직접 까셨네요. 아우, 너무 고맙죠. 네. 링크 클릭하면 방에 들어가지던데 추가 필요 액션은 필요 없나요? 필요 없어요. 네.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필요 액션이 하나 있는데요. 밑에 음소거 취소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그러면 조금 더 좀 조용하게 이렇게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보이실래나 모르겠네. 아 이게 안 먹지? 아 이게 먹는 게 아니군요. 노트북을 보여드려야 되겠네. 맞아요. 이게 화면이 도는 건데 고종숙 쌤 이거를 화면을 됐다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구독 방송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요 보이시나요? 여기 맨 밑에 어디야? 잘 안 보인다. 그래도 카메라가 아 요거 보이시죠? 요거 눌러주시면 그 저기 알람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많이 눌러주십시오. 고종숙 쌤 민중의 소리 좋아해요. 네. 저희가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좀 안 나가서요. 자주 뵙겠습니다. 네, 이게 라이브가 뭐
좀 재미도 있네요. 생각보다. 지금 108분 오셨는데, 아, 오늘 19분을 모셔야 아, 제가 저녁에 발 뻗고 잘 텐데요. 12분, 19분 아, 모시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네. 그 댓글에 그 보이시죠? 팁 여기 채팅에 보이시면 tip.me/vup_pick 네, 요거 한번 아, 눌러주시면 아, 저희가 방송과 아, 저희 컨텐츠를 실어 나르는데 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109명이고요. 아, 제가 이제 뭐 인지도가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120명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네. 딱 한 분만 더 모시고 딱 한 분만 더 아, 소리가 또 안 들립니까? 소리를 또 좀 더 키워볼게요. 아, 너무 키면 또 피크 친다고 그랬죠. 아, 네, 뭐 요 정도. 네, 아, 딱 110분 딱 되면 깔끔하게 네,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 다시 네, 만나 뵙겠습니다. 손민성님 반갑습니다. 이게 페이스북 쪽은 어, 확실히 연령대가 비슷하니까 댓글이 엄청나네요. 이게 유튜브 쪽은 조금 이게 확실히 페이스북, 유튜브 쪽이 약간 좀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유튜브는 약간 좀 관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볼륨을 더 올리라고요. 네, 더 올려볼게요. 아까 자꾸 피크 친다고. 아, 제 볼륨 말고요. 근데 뭐 적정 볼륨은 있으니까 아, 어쨌든요. 제가 맞춰볼게요. 아, 기본적으로 피크만 안 치면 뭐 정상적으로 나가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지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주단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신다고요. 네. 아, 다시 또 방송 브리핑 한번 해드릴게요. 그, 아, 뭐 두 가지인데 아, 피크 위험 내릴게요.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라이브 테스트.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이쪽 페이스북 라이브 쪽을 들어가 보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실험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 막 계속 뭐 오디오 찢어집니다 막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거 좀 체크해보고 잡아보고 아 이런 게 가능하겠구나 하고 모니터를 해보고 네. 녹화해서 이게 또 다시 들어보면 또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 하고 아, 또 하나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방송 제목이 19분 모십니다인데 저희가 그 민중의 소리가 텔레그램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조만하게. 아, 채팅방 주소가요. 댓글에 올라간 거 보이시죠? http://두 개하시고 t.me/vup_pick 예. 요거 눌러주시면 요거 딱 눌러주시면 텔레그램이 딱 열려요. 거기 얼로우 딱 눌러주시면 아, 저희가 하루에 아, 기사를 엄선해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뭐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데 예, 거기서 이제 뭐 편집국장 픽입니다. 네. 그 얘기는 아, 중요한 기사라는 말씀이지요. 네,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강한 알면 알수록 똑똑해지는 그런 그 반드시 봐야 할 뉴스들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랑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20분 모신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딱 110분까지만 모시고 네, 109번 한 분만 딱 더 오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분, 네, 109명 오영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방송은 민중의 소리 오늘 픽 홍보 방송입니다. 지금 109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가 하루 지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윤겸쌤 안녕하세요. 이게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채널을 확보한다는 의미로는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여러 유통 채널들 있잖아요. 뭐 카카오 페이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있습니다. 정윤호 선생님 구독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구독, 네, 구독 맞습니다. 구독. 요즘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소 오늘 픽. 저희가 좀 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사실 채팅을 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110명 됐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예, 110명. 아 이게 어렵네요. 이게 확실히 좀 약간 좀 우리 아나운서들이 했으면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아, 살짝 고민을 해보는데 오늘은 한 110명, 네, 110명까지 하고요. 제 120분까지 한번 모셔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딱 1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정리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라이브 프로그램들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 딱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공개할 입장은 아닌데 김혜인 선생님
19금 구독은 왜냐하면요, 원래 102명이었는데, 18분을 모시면 120분이 돼요. 그런데 어감이 너무 안 좋으니까 19분을 한 거예요. 오늘은 딱 110명 정도까지만 하고. 말을 좀 이어가면요. 그래서 이 요즘 뭐 뉴미디어 시대 홍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기자가 예능을 해야 되고 막 이제 뭐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쪽으로 좀 친하게 가보자 뭐 이런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뭐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제가 오늘 막 오디오 계속 찢어지고 막 그랬는데 제가 좀 모니터를 충분하게 해서 적정한 볼륨을 찾아서 여러분들 다시 좀 안정감 있고 좀 편하게 방송을 모실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세로 방송도 처음인데요. 이게 세로가 이게 가로가 맨날 익숙하다 보니까 세로 방송이 조금 이렇게 화각이 좁고 제가 좀 살짝 날씬해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네요. 오늘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튜브 쪽도 좀 같이 들어가서요. 아마 같은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김혜인 선생님, 오늘 주제는요. 텔레그램 깔아주세요. 예요. 텔레그램 민중의 소리 오늘의 뉴스픽 구독해 주세요가 주제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많이 방송으로 뭐 여러 가지 주제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라이브로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뵙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네, 현혜진 선생님 민중의 소리 보다가 처음 까십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일부러 막 이게 인스톨까지 프로그램을 깔아주세요까지 이렇게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불친절하네요. 네, 텔레그램 저희가 너무 고맙습니다. 텔레그램을 설치까지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던 건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 텔레 황교안 구속되는 시기 예언해달라고 해서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네. 그거 우리 편집부장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텔레그램에 있는 어떤 그 채팅방은 아니고 그 뉴스픽이요. 네, 저희가 뉴스픽 배달 서비스는 사실 저희 유통망 채널 확보의 어떤 목표가 다 있는 건데요. 아직 뭐 10만 분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좀 테스트 단계, 그리고 좀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 놓치기 어려운 좋은 소식들만 슉슉슉 뽑아가지고 이렇게 공급해 드릴 수 있는 뭐 그런 류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슬쩍 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저런 교훈들 쌓고 뭐 여러분들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보고 그리고 또 우리 신규 프로그램 아마 다음 달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갑자기 이제 민중의 소리 페이스북에 딱 하고 이제 이상한 뭐가 올라오면 좀 얘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당황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좀 네, 멍석을 좀 깔아놓고 뭐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네요. 일단 리시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니터 할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시계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37분 함께 하고 계신데요. 뭐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우리 뉴스픽 많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김혜인 선생님 반갑습니다. 신선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어쨌든 뭐 자랑은 할 만하죠. 저희가 그 대한민국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N모 포털에서 두 번이나 쫓겨나고도 살아있는 거의 유일한 인터넷 매체거든요. 네. 한국 야구 예언 그런 거 잘 못해요. 네,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야구 대만한테 발려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아, 네, 참. 제가 말이 진짜 네. 좀 잘했으면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김민아 쌤, 민중의 소리도 라이브 하나요? 당황스럽네,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제 지금. 네. 할게요. 구독해주신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김민아 선생님, 윤상철 선생님, 김현태 선생님, 현혜진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손 선생님, 유한배 기자 때문에 민중의 소리 알게 되었네요. 라고, 예, 고맙습니다. 또 완배형 님이 또 한 3개월 쉬세요. 방송을. 11월, 한 연말 정도 만나뵐 수 있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오늘 데스크가 너 이씨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텔레그램 깔아주시고 민소피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라이브로 자주 만나 뵙겠다는 저 말고요. 저희 아나운서들이, 네, 저 말고 저희 아나운서들이 자주 만나 뵙겠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석구 선생님, 방송 고정 시간 있나요? 하셨는데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아마 정례화되면 편성 시간을 대대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야구 축구 금메달 응원합니다.